셜록,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한얼동입니다. 차 요즘에 직장인들 야근에 오랜 시간 앉아있다 보면 다리 종아리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많이 붓는데 저한테 종아리 붓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, 그리고 또 특히 종아리 여성분들 알이라고 그러죠. 종아리알이 꽉 차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없냐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여쭤보아서,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운동은 도구 자세. 그러니까 강아지가 왜 이렇게 쭉쭉이 하는 자세 기억나세요? 그래서 제가 그 운동을 보여드린데, 이거는 다리에 유연성이 없으면 종아리에 굉장히 무리가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는 의자를 사용하는데, 처음에 유연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의자를 이렇게 받치세요.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가 움직이지 않게, 발 뒤꿈치가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가세요. 그리고 다시 엉덩이 뒤로 쭉 빼세요. 그럼 종아리 엄청 땡기거든요. 다시 이렇게 앞으로 가셨다가 뒤꿈치가 뜨면 안 돼요. 그리고 뒤꿈치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뒤로 쭉. 자, 나는 이게 너무 쉬워 보이는데 의자의 좀 더 낮은 부분을 잡으시면 돼요. 자, 가셨다가 최대한 뒤로 쭉. 다시 가셨다가 최대한 뒤로 쭉. 자, 근데 나는 유연성이 도졌다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저는 지금 유연성이 안 좋아서 저는 유연성이 안 좋아서 바닥에서 못하니까 이 세 동작을 단계별로 하시면 뭉친 종아리도 풀 수 있고 종아리에 뭉친 혈액순환도 원활히 할 수 있을 겁니다. 건강이 전부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아무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, 참 추석이잖아요. 이제 장거리 운전할 때도 다리가 부으시면 잠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아무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한얼동이었습니다. 네.